안녕하세요, 동훈입니다. 제가 이번에 다이와 스티즈랑 질리언을 구입했습니다. 처음 생각은 시마노 릴부터 살려고 했었는데 신제품이 나온다는 말이 없어서 기다리다가 그냥 다이와부터 주문을 했고요. 박스 보시면은 스티즈는 하이기어 우헨이고 질리언은 엑스트라 하이기어 좌엔입니다. 스티즈 주문해두고 질리안 우엔 출시를 기다리면서 판매 사이트 여기저기 둘러보다가 좀 저렴한 곳이 있길래 그냥 좌엔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옛날에 좌엔을 잠깐 사용했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다시 쓰는 거라서 적응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가격 검색을 해보면은 정찰제처럼 똑같은 가격에 많이 판매를 하고 있던데 스티즈는 82만원에 구입을 했고요. 질리언은 37만 3천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택배 받고 구매 결정한다고 이미 다 박스는 열어봤는데요. 다시 구성품을 확인해보면은 스티즈는 릴이 파우치에 들어있고 릴풋에 붙이는 스티커가 들어있고요. 질리언은 그냥 비닐에 릴이 들어있고 취급설명서가 있습니다. 또 스티즈는 부품도가 들어있는데 질리언은 안 들어있고요. 오일은 둘 다 안 들어있네요. 참 가격도 비싼데 오일은 그냥 시마노 거 써야겠습니다. 그럼 이제 릴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스티즈는 돈이 비싸서 그런지 반짝반짝 은색 펄이 고급스러워 보이고요. 또 여기 스타 드랙도 바디랑 같이 은색 펄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이퍼 드라이브, SV 부스트 글자도 보이고요. 메커니컬 브레이크에는 클릭음이 없네요. 스타 드랙은 돌리면 소리가 나는데 또 드랙음이 없습니다. 질리언은 있는데 두 배나 비싼 스티즈에는 드랙음이 없네요. 경량화 때문에 뺐을 수도 있지만은 드랙음 넣는다고 무게 차이도 많이 안 날 것 같은데 드래그음이 없는 거는 살짝 아쉬운 것 같습니다. 질리언은 그냥 제가 많이 보던 시마노 릴 같은 느낌입니다. 앞쪽에 보면은 십자, 일자, 나사가 아니고 육각 볼트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볼트, 나사가 안 보이는 걸 좋아하는데 질리언은 바깥쪽에서 나사가 안 보이는데 비싼 스티즈는 바깥쪽으로 나사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하이퍼 드라이브라고 릴링감이 부드럽긴 한데요. 시마노 릴이랑 번갈아 가며 돌려보면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굳이 선택하자면은 마이크로 모듈이 있는 시마노가 좀 더 부드럽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질리언이랑 메타늄도 돌려봐도 같고요. 아무래도 시마노 기어 이빨이 작아서 촘촘하게 기어가 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더 부드럽다고 느껴지는 것 같고요. 반대로 기어 이빨이 작아서 구리스를 좀 더 자주 발라줘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으니까 서로 장단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무게를 실측해보고 이번에 제일 기대되는 SV 부스트 스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21g, 163g, 176g, 175g. 스풀 무게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13.4g, 13g, 14.1g, 13.3g. 옆쪽에서 보면은 스티즈는 구멍이 있는데 질리언은 구멍이 없고요. 이 구멍이 있고 없고 차이에서 0.3g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베어링 쪽을 보면은 검은색 부품이나 안쪽에 스프링이 있는데 스티즈는 유격 없이 스프링으로 잘 잡아주고 있는데 질리언은 스프링이랑 검은색 부품이 있어도 이 상태로는 유격이 조금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스프를 바디에 꼽으면서 검은색 부품이 좀 눌려야지 베어링을 좀 잡아주는 것 같습니다. 또
흔들어 보니까 스풀 말고도 소리가 나는데요. 여기에서도 흔들리면서 소리가 납니다. 스티지는 이렇게 흔들어도 원 기어는 안 움직이고요. 질리어는 원 기어 축도 조금 움직입니다. 요거는 나중에 질리어 베어링을 추가하면서 유격을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타툴라는 사이드 커버 여는 게 정말 불편한 것 같네요. 낚시할 때는 커버 열 일이 별로 없겠지만 이렇게 한 번씩 열 때마다 불편한 것 같습니다. 요게 2세대 SV 스풀 타툴라 거고요. 요게 3세대 SV 스풀 스티즈 겁니다. 다이와 홍보 영상을 보니까 1세대, 2세대가 있고 이번에 나온 3세대가 있는데 1세대는 덕트가 고정식이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브레이크가 많이 걸리고 2세대는 이렇게 한번 움직이는데 처음 캐스팅했을 때 덕트가 나와서 브레이크가 걸리다가 마지막에 덕트가 안으로 들어가면서 브레이크를 줄여서 비거리를 늘린다고요. 3세대는 덕트가 일단 2단으로 움직여서 초반 캐스팅에는 2단까지 브레이크가 걸리고 잠시 후에 1단으로 내려가서 브레이크가 조금만 걸리다가 마지막엔 전부 다 들어가면서 비거리를 더 늘려준다고 합니다. 스풀을 보면은 여기 안에 흰색 부품까지는 스풀이 쉽게 별 힘 안 들여도 나오는데 흰색 부분부터는 힘을 좀 줘야지 덕트가 밖으로 나옵니다. 확실히 스프링의 힘 차이가 느껴집니다. 별 힘 안 들여도 덕트가 쉽게 나오는데 흰색부터는 힘을 좀 줘야지 덕트가 밖으로 나옵니다. 낚시 가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캐스팅 해봐야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2세대 SV 스풀이 타툴라이기 때문에 질리언 스티즈 두 릴이랑 비교하면 좀 더 차이가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우선 스티즈, 질리언, 타툴라 이렇게 세 개로 낚시를 한번 해보고 다음에는 질리언이랑 메타늄 또 스티즈랑 안타레스 이렇게 다이와랑 시마노랑 비교해가면서 낚시를 해봐야겠습니다. 이상 간단한 개봉기였고요. 마지막으로 베이직 FC 라인 12, 14, 16파운드 곤사량을 확인해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